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아이온키드 드래프트 2022 한글 버전에서 간섭 체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상단 홈에 간섭 확인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리 또는 다중 선택을 해주셔서 파트를 한 번, 두 번, 파트 하나 선택하고 키보드 시프트 키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주시면 간섭 확인이 활성화됩니다. 그 다음에 간섭 확인을 딱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, 지금은 간섭 체크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이죠. 제가 파트 하나를 드라이브를 켜서 조금 이동을 해놓고 간섭이 있는 상태로 보여드릴게요. 다시 한 번, 두번 파트 선택하고 시프트 키 클릭해서 다른 파트를 하나 더 클릭한 다음에 간섭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간섭 보고가 됐고요. 지금 다른 형상은 억제해 놓고 여기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. 이 부분,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 체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. 다시 제가 올려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. 한 번, 두번 파트 하나 선택하고 시프트 키 클릭하셔서 다중 선택하신 다음에 간섭 확인을 다시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